보여드리기 전에 네. 씩씩한 통뼈 운동의 포인트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모든 동작을 할 때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아~ 자, 움직이면서 씩! 씩! 움직이면서 통! 통! 이렇게. 자, 씩! 씩! 통! 통! 그게 뭐예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통!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여기 지금 장난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운동이에요? 혹시? 자, 씩! 씩! 통! 통! 그게 뭐예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통!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여기 지금 장난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운동이에요? 혹시? 근데 왜 그 소리를 왜 내요? 소리 내는 그의 특별한 네. 의미와 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배꼽에 손을 양쪽 집어넣어보시고요. 자, 씩이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씩! 자,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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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단단하게 조여지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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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가 많이 약한데 호흡을 통해서 코어와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씩! 반드시 소리를 내시면서 운동해 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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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식식식식 네. 이놈의 식식 계속하기 힘든데 통은 왜 통은 뭐예요? 통도 해보세요. 네, 통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소리로 이 강도를 측정하기 위함인데요. 자, 식은 코어를 유지하고 식식 약하신 분들은 통하고 통. 자극을 조금 내뱉은 거고요. 네, 통. 저처럼 강력한 사람들은 식식 쿵 쿵 정도. 네, 자극의 정도입니다. 하지만 약하신 분들은 쿵! 저처럼 강하신 분은 쿵까지 네, 이렇게 레벨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뼈 자체에 자극을 주는 거죠, 이 압력과 네네네, 네, 네. 이 강도와 충격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로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극은 필요하지만 적당한 강도로 해야지 약하신 네, 네, 네. 분이 너무 강한 자극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오히려 골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는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통 이런 게 있고 네. 쿵이 있고 네, 그다음에 쿵. 쾅이 있습니다. 아 쾅도 있습니까? 쿵 네. 쾅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봐야 할 텐데 이 적당한 자극이라는 단어를 지금 던져주셨거든요. 주치의 선생님 이게 필요하죠 뼈에는? 네. 몸신이 설명한 것처럼 뼈에 충격을 가하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이 좋아져 전보다 더욱 강한 뼈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줄넘기, 농구 같은 점프 운동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운동이 뼈의 성장을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키도 크게 하기 때문인데요. 30대 후반 이후에서는 너무 강한 충격이 가해주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고요. 몸신이 알려준 운동 정도의 자극으로 새로운 뼈를 만들거나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와. 음식계에서 아주 좋은 운동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와.